아마추어들은 7번을 8번이나 9번처럼 사용하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마추어분들은. 이건 어드레스고 여기서 임팩트로 가면 풀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여기서 공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인 오브 컴프레션. 볼의 직선 포스는 앞으로 나가는 거는 임팩트에서 볼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압축 상태가 유지돼야지 가능하대요. 근데 압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관여를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의 대응력의 법칙으로 따지면 클럽이 올 때 이 공도 어느 정도 버틸려고 하잖아요. 클럽은 이렇게 오면서 얘는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얘를 버틸려고 하니까 작지만 공이 약간 찌그러졌다가 이렇게 분리될 때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것도 관여를 하겠죠. 압축 유지는 클럽 페이스와 볼이 임팩트 간격 동안 계속 접촉하면서 만들어진대. 그리고 최대 압축의 이상적인 방법은 플랫한 왼손목, 벤트된 오른손목, 그 다음에 힌지 액션, 그 다음에 3차원 다운 스트로크래요. 3차원 다운 스트로크가 결국은 다운, 클럽 헤드가 뒤에서 다운해서 아웃으로 나가려면 항상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면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각도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각도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붙여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후페이스 정렬이 압축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클럽이 디자인을 할 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헤드랑 샤프트랑 그립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디자인돼 있는 거잖아요.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압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마추어분들은. 이건 어드레스고 여기서 임팩트로 가면 압력을 가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풀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여기서 공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손이 멈춰요. 손이 멈추는 순간 플랫한 왼손목은 벤트로 바뀌고 벤트된 오른손목은 플랫으로 바뀌면 이 기울김이 사라지겠죠. 샤프트에. 그럼 로프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프로는 7번 아이언을 5번이나 4번 아이언 같이 사용을 해서 거리를 많이 내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7번을 8번이나 9번처럼 사용하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자 그래서 클럽 헤드의 후페이스 정렬은 볼을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포인트 플레인 궤도로 전환시켜준대요. 여기가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이쪽이 로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요 기울어진 지금 이게 로포인트에 있을 때지만 다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공은 여기서 맞겠죠. 그럼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클럽 헤드는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지면 아래에 있는 로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냐면 공보다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면 밑으로 조금 더 바깥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어떤 게 결정을 해주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이 클럽 헤드의 디자인이 당연하게 여기서 공이 압축이 된 상태에서 맞았으면 얘가 로포인트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디봇 자국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구질이 드로우라고 한 게 여기랑 또 붙는 거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압축이에요. 요렇게 기울어진 이 샤프트. 여기서 이 기울김이 사라지면 얘는 로포인트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클럽 헤드는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값은 인투 아웃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가 로포인트고 요 조금 밖에 있는 요 이제 가상의 선이 요렇게 있는 가상의 선이 요렇게 있는 게 로포인트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얘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기가 임팩트 플레인 라인, 요 밖에 있는 가상의 선이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결국은 압축을 만드는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잖아요. 왜냐면 클럽 헤드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압축이라는 게 이 로프트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 이 샤프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공이 맞았어요? 그럼 얘가 최하점으로 내려가면 이 샤프트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클럽은 원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샤프트는 기울어져 있으며, 그럼 이때 클럽 헤드는 지면에 다 있을까요? 안 다 있을까요? 안 다 있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지면으로 이제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클럽 헤드가 로포인트에 도달하면 클럽의 기울기는 사라지겠죠. 그럼 압축도 사라지겠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맞기 전에 기울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샤프트의 린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안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썼어요, 허머 켈리는. 근데 아이언을 멀리 치는 수는 이거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라인 오브 컴프레션하고 레그에 관한 내용을.